네. 지금 키워볼까요? 네. 떨렸고요.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볼까 우리를,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올 2012년 하반기를 새롭게 강타할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 자리에 참석해서 편안한 이름 아신 다음에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어제 오늘 첫 무대 소감. 아,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처음이죠. 조금 많이 떨리고 울렁거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연습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무엇보다 즐기자. 그렇지. 긴장하는 것도 이제 긴장하는 건데 무엇보다 그냥 즐기자 우리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첫 무대를 샀습니다. 세 가지 포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타입 하나는 가짜. 네? 네? 시선은 적절히 좀 분별해 주세요. B타입, 네? C타입에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A타입 가겠습니다. 잘해요. 네, 잘합니다. 신인들이 이렇게 소화하기 힘들어요. B타입 잘해요. 반은 섹시, 반은 도도, 또 반은 청순. 아주 골고루 분별 잘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C타입 잘해요. 아, 우리 누나들 하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잠깐 말해주세요. 많은 사랑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 아, 진짜로 앞으로도 진짜 저희가 좀 올라가서 진짜 말 안 되는 진짜로 아주 멋진 스크란의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했으면 더 성공적인 무대였을 텐데 그래도 잘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였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도 호주에 지금 계셔야 되는데 아, 제가 깜짝 놀래키려고 아, 엄마 화이팅! 아, 진짜 저희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잘 맞죠? 잘 맞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셨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힘든 연습을 하고 그 결과가 오늘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사랑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저희 되십니다. 눈물이 나네요. 네, 눈물 흘릴 수도 없고 되게 반갑네요. 저희 아빠고요. 저희 가족들 다 왔어요. 저 몰랐는데 금시초문이었는데 내려서 이렇게 나고 좀 합수들어 걱정도 좀 된 거예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신가? 누굴 닮았나? 아빠 닮았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가족들이 저보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 하나, 둘, 셋, 시작! 이거
듣는 방송으로 처음 오는데 지금 되게 다 선배님 가수들도 계시고 하니까 되게 떨립니다.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 그냥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출산 어떡하죠?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같이 하고 사진 다 봤어요? 첫 방이고 하니까요. 아 진짜 떨리죠. 근데 네. 안 떨리면 뭐 사람이 아니니까. 네 첫 방이에요. 조심해. 아 목소리 왜 그래?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렇지. 아이 아이 아이. 네. 감사합니다. 사인해서 줘야겠다. 그림을 네. 그리네. 그림을 그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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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입니다. 질문하는 거하고 80을 주시면 당연히 쪽살이가 나잖아. 아, 저희가 설 무대니까 이게 좀 막 콩닥콩닥 거리고 와서 무대가 너무 커요 지금.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시작할 때 끝날 때 어, 끝날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최근에 공연 긴장이 돼요. 내가 한 거잖아. 아, 더 떨리네. 아, 진짜. 잘할 텐데, 그래도. 그래도. 올라가실게요. 19살 보컬을 맡고 있는 강순이라고 합니다. 네, 스크린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스크린에서 랩하고 리더로 맡고 있는 23살 유파로 노미라고 합니다. 네, 스크라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레이입니다. 스크라운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시오라고 합니다. 시크라운에서 랩을 맡고 있는 치키입니다. 네, 자, 스탠바이 3, 2, 1, 스타트. 그 자리 딱 서서 그냥 인사하라 그랬지. 뭐 하는 거야. 걸어가면서 인사, 누가 그렇게 인사해. 올라가자마자부터 내려올 때까지 전화. 올라가자마자 무슨 도미노로 인사하냐? 무슨 똑바로 해. 하여튼 좀 신상들도 피부해. 자신있게. 왜 누가 보니까 쪽팔려? 뭐 하는 거야. 어떡하지? 당황했어요. 무서웠어요.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데려와야 되나? 아 진짜 큰일 나겠다. 대리들이 시작합니다.
있었는데 독창성도 못 냈어요. 누가 그리고 또